생이랑 이런 걸 못 먹거든요. 아니 뭐 개 키우는 사람은 다 삼시세끼야? 추운데 불쥐 피면 1박 2일이야? 뭐 같이 놀면 여기 뭐 할 게 없는데 게임하면 1박 2일이야? 진짜 이 배우분들 이제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뭘 원하고 뭘 하려고 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고 그래서 한 해 한 해 촬영이 너무 재밌어지고 있어요.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다른 프로그램에 가서는 아직도 뭔가 어떻게 하는지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먹으려나 먹으려나 막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현실로 진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이제 인간의 조건이랑 촬영을 하기 때문에 사명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남자 전혀 다른 곳에 있던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빨리 친해지고 그다음에 또 가슴 속에 있는 얘기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우리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변화를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. 확실히 그동안 너무 흥청망청 그리고 뭐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막내라서 사실 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방송에는 안 나오는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형이랑 맞죠? 그렇지.